다음 소식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대전에서도 이틀 연속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전 19번 확진자인 70대 여성의 남편과 서산 하나토탈 확진자의 아내와 딸까지 모두 3명이 추가돼 22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실제 주소지가 대전인 서산 확진자들의 동선파악 및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20번 확진자는 서구 괴정동에 사는 80대 남성 A씨로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19번 환자의 남편입니다. 아내와 함께 최근 자택에 계속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부부의 감염 경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증상 환자인 A씨는 충남대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입니다. 21번과 22번 확진자는 서산 8번 확진자의 50대 아내인 B씨와 20대 딸인 C씨입니다. 서산 8번 확진자가 주중에는 서산에서 주말에는 대전 유성구 전민동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번 확진자는 직장인 서산 하나토탈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가족들에게 자가 격리를 요청했고 이들 모녀는 2일과 7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서산 6번과 8번 확진자처럼 다른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주말에는 대전에서 생활하는 경우 확진자 동선은 물론 역학 조사도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 서산 8번 확진자 이동 경로는 대전시나 서산시 홈페이지 어디에서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할 보건소가 책임을 지고 동선 파악을 하고요. 그것도 개시하게 되고 있고 서산 6번 환자가 이제 서산에서 동선을 파악해서 서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서울이나 대구처럼 콜센터가 몰려있는 대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대전의 콜센터는 137개로 무려 17,70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상황. 민주노총은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KB국민은행 콜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담원들이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칸막이도 없이 마주보고 근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TJB 최현우입니다.